혹시 네가 오늘 온다는 전학생이야? 근데 왜 밖에 있어? 들어와. 안녕. 괜찮아? 어쨌든 반가워. 친하게 지내자. 난 반장이야.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내가 다 알려줄게. 잠시만. 됐다. 힘내. 귀엽네. 무슨 일이야? 아, 전학생? 난 대학교 음악선생님이야. 혹시 피아노 칠 줄 알아? 그럼 이거 쳐올래? 꽤 하는데? 그래, 앞으로 자주 보자, 전학생. 너가 오늘 전학 온 친구구나. 반가워. 자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오늘 하늘도 예쁜데 그냥 수업하지 말까? 그럼 오늘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를 하나 읽어줄게. 내가 너를 나태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오.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신데 어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전학생도 반가웠어. 자, 다음 시간에 보자. 괜찮아? 조심해야지. 일어날 순 있어? 어쩌다 다친 거야? 다치면 안 되지. 아, 난 양호 선생님이니까 이따가도 아프면 양호실로 와. 아프면 꼭 와라. 문제 풀라고 시간 줬더니 전학 첫날부터 주는 거야? 이거 읽어볼까? 잘 모르겠어? 뭐가 죄송해. If, for example, 만약 예를 들어서 you come at 4 o'clock in the afternoon, 네가 점심 4시에 온다면 then at 3 o'clock I shall begin to be happy. 그러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I shall feel happier and happier. 나는 점점 행복해질 거야. As the hour advances,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굉장히 좋아하면 그 기다리는 한 시간조차 아주 달콤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좋은 문장이야. 이제 알겠어? 그럼 다음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는 거다. 아, 전학생 들어와요. 신청서는 작성했어? 고마워. 우리 앞으로 자주 봅시다. 잠깐만!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후배님이 내 모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잠깐만. 거기 학생, 공 좀 줘줄래? 근데 못 보던 얼굴이네? 아, 나 네 학교 체육 선생님이야. 왜 그런 무슨 일 있어? 아, 그래서 심으로 간 거야? 그럼 내일 아침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할래? 약속? 얼른. 약속한 거다. 어, 종 쳤다. 나 이제 갈게. 전학생. 다음에 또 보자.